예, 안녕하세요. 경기배관 최상현입니다. 오늘은 요청 상황으로 해서 2인치 스케줄 10자리 서스 가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우선은 2인치 스케줄 10자리 시험편 한 세트와 연습편 5포인트 이렇게 태그 치는 방법에 대해서 촬영을 시작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준비물들은 우선은 당연히 퍼즐할 수 있는 이런 호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가스를 고르게 퍼뜨릴 수 있는 수공기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액세서리는 다 있어야 되겠죠.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접을 진행할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공을 미리 다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지금 겉에랑 안에는 가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베벨면 여기만 가공을 한 상태고요. 안에 이발이만 좀 제거한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시험편을 가접을 진행할 겁니다. 앞에 막을 수 있는 스펀지, 그 다음에 서스 용접을 할때 필요한 이 종이 테이프까지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태그 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위아래 두 군데만 가접을 칠 예정입니다. 여기 저희 경기배관에 오신 손님분께서 다른 영상은 다 있는데 왜 2인치 가접 영상은 없냐 요청을 하셔갖고 이렇게 준비를 한 내용이니까 이점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가접을 해보겠습니다. 가접을 칠 때는 본인이 기본적으로 본 용접을 할 때랑 전류를 같이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보통 가접을 치면서 태그를 치면서 본인이 사용할 전류를 세팅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거. 우선은 앞에를 이렇게 막았어요. 저는요. 바로 가스가 팍 분산되지 않도록 저는 앞에를 가접을 칠 때는 막고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뒤에 가스가 들어가는 입구를 이렇게 막고서 하고요. 그 다음 안에 보시면은 여기 심이 있어요. 파이프 심. 감독관 분들 중에서 이 파이프 심을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심은 최소 90도 이상, 여기와 여기가 최대한 90도 이상. 만약에 여기가 아래 구간에 있으면은 심은 반대로 상부 구간에 있어야 되겠죠.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밑으로 놓고, 이거는 위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아래보기로 가접을 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앵글 위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치면 안 되겠죠? 여기서 또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종이 테이프를 사용할 거예요. 종이 테이프를 길게 그래서 4 이렇게 놓은 앵글을 위해 하실 때만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이 테이프 절반 정도를 이렇게 물려서 파이프를 올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벌리고 좋아요. 그 다음에 심을 한번 더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눈대중으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대략적으로 세팅을 하셔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됐으면은 갭을 한번 맞춰볼 거예요. 갭봉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3.2, 3.5, 뭐 4파이, 4.5, 5파이까지 있는데 이 2인치 스케줄 10자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4파이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4파이 갭봉으로 해서 가접을 진행할 겁니다. 요 상태 테이프를 싹 딱 4파이로 세팅을 했습니다. 갭봉을 꽂아서. 자, 이제 우리가 안에 들어가는 가스를 주입해야 되겠죠. 저희 여기서는 질소 포즈를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지금 질소를 열어서 안에 있는 산소를 지금 다 빼주고 있어요. 뭐 150짜리 150짜리 10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길게 막 틀어놓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지? 그리고 참고하셔야 되는 게 지금 앞에를 벤트를 없이 저는 막았어요. 변색이 가는 거를 혹여나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태그를 칠 때는 양옆이 많이 벌려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세게 가접을 하시게 되면은 이 가스가 앞이 세면은 밖으로 불어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아마 이 정도 하면 굉장히 뺄것 같은데 막 가스가 나오는 소리가 씨할 정도로 지금 들리고 있는 상태예요.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요.
종이 테이프는 절반 정도만 열려있는 상태예요. 용가자 같은 경우는 보자, 우리 308 2.4 와이어를 사용할 겁니다. 우선은 태그 진행 방법, 위아래로 두 방을 칠 건데 처음에 위에다가 점태그를 한 방 놓고 난 다음에 반대로 돌려서 본태그를 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반대로 돌려서 그 다음에 본태그를 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퍼지아보다 알고 나비사이도 안에 변사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금방 점태그를 먼저 가접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바로 태그를 놓고 난 다음에 바로 떼지 않았죠? 겉표면이 산화가 되지 않도록 가만히 알곤가스로 겉표면을 예,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은색깔, 반짝반짝 은색깔이 났고요. 근데 와이어도 저는 바로 떼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접을 치고 난 다음에 안으로 밀어넣었죠?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용접봉 끝이 산화가 되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산화가 되지 않았죠. 예, 그래야지 다음에도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할 때는 개봉을 무조건 이렇게 꽂아놓고 가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좋아요, 이제 쳤으니까 개봉을 빼고 좋아요, 금방 점태그 놓은 구간은 이렇게 맞고 다시 반대로 돌렸어요. 좋아요. 안에 점태크도 변색이 가지 않고 잘 이루어졌습니다. 반대편에 점태크를 왔으면 반대편에는 어떻게 본태크, 바로 본태크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점태크가 변색이 안 갔다면 당연히 본태크도 변색이 안 가겠죠. 가접을 하실 때는 벤트 막아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다 갭 사이로 빠질 거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산소가 많이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게 가접을 칠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자요, 이제 가접 본태그를 치겠습니다. 밀게요. 다시 가접을 놓은 구간을 어떻게 이렇게 막으시고 다시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가접 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분명하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요, 반대편에 다시 가접을 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다시 개봉을 꽂으셔야 돼요. 그냥 치시면 안 됩니다. 반대편에 본태크를 치고 난 다음에 반대편 점태크 구간을 다시 용접을 하실 때는 무조건 다시 개봉을 꽂으셔야 된다는 거. 자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이렇게 가접을 쳤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 더 키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은, 많은 분들이 저번 태그 칠 때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가접을 치다 보면은 이렇게 오다가 끝에 남아있던 용가지를 와이어를 바로 떼버리시면 어떻게 끝에 몽우리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지막에 크레이터를 잡으면서 와이어를 싹 앞으로 빼주던가 아니면 싹 위로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끝에가 몽우리가 안 생기고 저처럼 이렇게 말끔하게 태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마지막 플레이트를 잘라시게 되면은 옆에서 한번 보실게요. 그라인드 하실 것도 많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기타기 하신다고 옆에 그라인드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구간은 어떻게? 되게 얇게 잘라왔죠? 그러면 그라인드 할 것도 많이 없다는 거. 퇴근에 일정하게 잘 나와야 되는데 끝에 이렇게 몽우리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런 스케줄 얇은 이런 서스파이프 같은 경우는 보자, 루트패스 강복이 몇 미리까지 나와야 되냐면 1.5mm 이하로 나오셔야 돼요. 1.5mm 이하. 당연히 가접도 1.5mm 이하로 나오셔야 되겠죠. 최대한 얇게. 그리고 아래보기를 칠 경우 같은 경우는 와이어를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은 와이어를 위로 들어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안에다 놓고 하면 당연히 밑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루트면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그렇다 해서 너무 위로 올리시게 되면은 너무 갭이 수축이 되거나 아니면 안에 들어갔던 뭐 우리 용과제들이 퍼져서 나오거나 나중에 또 시험을 지나가시게 되면 이렇게 용접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하시면은 요 앞에서 20mm 정도 잘라서 안에를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안에 갭 사이로 이렇게 확인하셔서 융착이 잘 이루어졌는지, 융착이 잘 안 됐으면은 나중에 RT를 보내도 LF 융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새로 가접을 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우선은 시험표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시험표는 치시면은 본인들이 원하시는 일정한 태그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갭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